네, 청산에는 7개 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청산의 유일한 오일장이 열려서 이곳이 굉장히 성쇠했던, 뭐 지금도 물론 크지만 그렇죠. 옛날에부터 이렇게 성쇠했던 곳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으뚝 솟은 도덕봉의 산새소리 즐겁고 보청천 맑은 물에 고기들이 노니는 곳, 칠번 나장 이름난 살맛나는 고장, 청산의 명성을 이어가리라. 대단해. 꿈망울이 이제 오잖아. 네, 꿈망울 빵 터지니 요때가 가장 맞아요. 그쵸? 네, 터지기 전보다. 맞아요, 맞아요. 제 까치집도 있네. 까치집도 있네요, 까치집도. 예, 이게 청산인 것 같아요. 네. 도리뱅뱅이 뱅뱅이네. 예. 냇가에 아주 그냥 그 맑은 그 계곡수에 이렇게 자라나는 빙어 이런 비레미 이런 거를 가지런히 아주 뺑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좀 예. 보기도 아름답고 맛도 아주 절묘해. 이게 그 요거하고 고추하고 이렇게 해서 입안에 이거 딱 들어가면서 이 고소한 맛이 입안 전체를 쫙 예, 아이고 이 생강국수가 우리 어렸을 때 그냥 냇가에 가서 그냥 첨벙첨벙 들어가서 라면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래 먹던 기억이 저도 새롭네요. 우리 청산에 오면 이 생선국수를 즐겨 찾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렸을 때 그런 추억, 그런 것을 좀이 맛을 느끼고 보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이 청산에 오면 이 생선국수를 즐겨 찾습니다. 제가 이거 저 국물을 한 모금 이렇게 다 넣었더니 아주 그 입안에서 약간 매콤하면서 또이 생선을 했는데도 비린 맛이 하나도 안 나고 그래서 쫙 시큼한 맛이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이 비법이 어디서 아, 우리는 다른 데는 잡고기로 하는데 우리는 미꾸라지예요. 그래서 추어 생선국수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미꾸라지도 우리 여기 냇가에서 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저기 청산에 청산에 그 미꾸라지 양식하는 집이 12집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양식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싱싱한 걸 하려고. 이저 도리뱅뱅이도요. 먹어보니까 아주 그냥 뭐 맛있고. 아, 저희들은 피렴이에요. 피렴이죠. 이 도리뱅뱅이가 대개 이제 뭐 빙어나 피렴이로다 이거 해서 하는데 여기 이 맛이 아주 고소하고 이그 고소한 맛이 입안에서 그냥 쫙 빼는데 비법이 또 아, 저는 이제 저기 싱싱한 걸로 이래 나갖고 잘 튀기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주 그냥 깨끗한 물에서 자란 물고기를 잡아다가 잘 튀겨서 또 우리 사장님의 그런 손맛 손맛이 중요하지, 그렇죠? 맛있게 먹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는 건지. 아, 이거는 이게 다 젓가락으로 이렇게 돌려서 예. 깻잎하고 싸서. 네, 깻잎하고 싸서 돌려요,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깻잎하고 싸갖고. 아, 이건 알아서 해야지. 이거는 저쪽에. 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깻잎하고 이렇게 해서. 싸서. 고추랑. 그죠? 이렇게. 이렇게. 예. 네. 아삭아삭. 하면서 고소한 맛이 쫙. 예, 입가에. 예. 입안에 가득하네요. 그죠?
밥을 좀 말아보시죠. 진짜 네. 맛있어. 고소한 맛이 그냥 아, 짠. 어. 야, 아, 평소에 소식을 하는데 네. 오늘은 국수를 다 먹고 밥도 이렇게 예. 원래 반공이 먹는데 맞아요. 너무 맛있어서. 예, 이 국수에 일단 마지막으로 밥을 이렇게 같이 말아 먹으면 또 아주 음식 넘어가는 게 아주 또 좋죠. 아, 아주 깨끗하게 비웠다. 네. 깨끗하게. 자, 오늘 이제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에서 예, 예. 생선국수를 이제 우리가 먹으면서 또 우리 도리우면을 먹으면서 예. 맛집 기행을 시작할 건데요. 예.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충청북도 전체 한번 들어오시자고요. 아, 그럼요. 이제 우리 충청북도는 아주 그냥 그 자연이 아주 청정 그대로 보존된 데랑 청정 자연의 우리 충청북도를 곳곳이 누비면서 또 충청북도의 다양한 음식을 한번 우리 그 유튜브 직접 먹어보면서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 예, 우리 충북을 맛과 아이고 먹과 웰빙 건강 행복 이렇게 해서 그런 관광지가 우리 충북은 이제 그런 관광지를 집중 육성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휴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아, 오늘 정말 맛있게 네. 먹었습니다. 아, 맛 최고입니다. 네, 네, 네. 네, 최고입니다. 맛. 네.